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입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케 하셨고 예배의 처소로 이끌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송과 성도들의 귀한 예물 온전히 영광 가운데 받으시며 물질은 주의 뜻대로만 소용되게 하시고 찬송의 고백은 우리 평생의 입술의 열매와 노래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장중에 덮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친히 임재하시어 말씀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겸허히 청종하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이죠. 여러분, 봄에는 피는 꽃들도 좀 보고 옷도 좀 한번 갈아입고 머리도 깎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머리 깎는 바울이에요. 지난주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갈리오 법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의 집안 배경과 내력을 살펴보면서 그의 아주 해박한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객관적인 판단 아래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고소권은 기각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판례로 남아서 뜻밖에도 복음이 로마로 향하는데 발판이 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의 일생에 참 힘겨운 일들이 많았던 현장입니다. 두 번도 생각하기 싫었던 그런 현장이 되죠. 이상하게 그런 시간이나 그런 현장은 기억에 더 확고하게 새겨지고 오래 남죠. 원래 바울은 고린도에 이렇게 오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왔던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고린도 도시에 가장 오래 머물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무려 1년 반을 여기에서만 보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속에 그가 머무른 모든 평균의 시간은 그저 몇 달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해를 넘겨서 1년 반 정도의 긴 시간을 머물게 되고 또 머문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기적을 목도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렇게 머물고 떠남, 만남,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힘있게 펼쳐지는 것을 바울이 순간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겪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그 현장을 한번 보기로 하십시다. 18절을 좀 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누구를 동반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젊은 부부가 나이가 든 사도가 낯선 곳에 홀로 가는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지만은 후에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에 잠시라도 동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동행을 했겠지만 뜻밖에도 이 동행 속에 또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후에 드러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면 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 후에 볼까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한 개인의 머리 깎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했길래 성경에까지 기록된 사건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은 했겠죠. 사람은 누구나 또 머리를 깎고 살잖아요. 요즘은 머리를 깎는다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머리를 자른다 그러죠. 왜냐하면 남자분들도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이 뭐예요? 저도 미용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오는 손님의 심한 데는 60%가 남자 손님이래요. 그리고 미용사들도 남자가 더 많고 세태가 참 많이 변하고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평균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를 자르더라고요. 어디서 자르냐고요? 비밀입니다. 그리고 염색은 1년에 보니까 한 3차례 하는 것 같아요. 많을 때는 한 4번. 저는 머리가 일찍 샜어요. 집안 유전이라서. 어머님이 원래 일찍부터 백발인데 저는 모계를 닮아서 머리도 한 30대에서부터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레도 또 이 젊은이들이 자꾸 피곤해 보인다고 자꾸 묻길래 아예 머리 염색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피곤해요? 그런데 바울이 머리 깎은 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 궁금하죠? 근데 앞에 슬쩍 힌트 하나를 달아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었으므로,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근데 이 머리 깎는 게 어디를 떠날 때 머리를 깎습니까? 고린도를 떠날 때 머리를 깎아요. 그러면 이 머리 깎는 사건과 고린도의 일정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고린도를 떠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소위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나실인법이에요. 자, 지금부터 나실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나실인법을 잘 이해해야 오늘 이 머리 깎은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교에 가면 나실인법이 나옵니다. 초반부에. 나실인은 어떤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러냐면 유대인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면 그때부터 세 가지를 그 서원이 완성될 때까지 금하도록 돼 있어요.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술이 갖는 특징은 지배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나실인들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나실인들은 술을 금함으로써 무슨 신앙 고백이 담아져 있는가 하면 너를 지배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신앙적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네가 누구냐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구별된 자다. 이 메시지가 첫 번째 금지 조건 조항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뭘 금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죽은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시체, 관 이런 거는 정통 유대인들은 나실인으로서는 금하는 행동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시신은 뭐의 결과입니까? 사망의 결과예요. 사망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값이에요. 죄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 죽음의, 즉
영원한 사망의 문제와는 전혀 이제는 관계가 없다.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이 금지 조항 속에 감추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이상은 죄값인 사망에 대해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적 메시지가 금지 두 번째 조항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행했던 머리를 기르고 자르는 문제였어요. 나시리는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서원과 약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머리를 기르도록 돼 있습니다. 삭도를 안 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서원과 약속이 종료가 되면 그때 이것이 종료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는 지켜졌다는 뜻으로서 그때는 머리를 밉니다. 오늘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서원했던 것을 종료합니다라는 사인으로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도대체 무슨 서원이 있었는데 성경이 그 내용을 고맙게도 소개해 놓고 있어요. 우리 1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식 표기죠. 이거를 히브리 말로 치자면 뭐가 됩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유대인들의 오랜 소원이 뭐였습니까? 오랜 기다림의 주체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날 같은 유대인이긴 한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까지 들어와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오랜 수천 년 동안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그런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현장에 죽어간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격렬하게 저항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평불만과 비방이 사도 바울에게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6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는 이방인에게도 가리라 하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바로 이 6절의 행동이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하는 순간이에요. 바울은 그런 저항 앞에 부딪히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자, 나는 이제 이 복음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내게는 피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가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저는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자유합니다. 단, 여러분들에게는 전하지 않지만 이후로는 제가 이방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그 서원을
한 겁니다. 6절을 그런 시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이 발언이 무엇이 시작되는 행동과 발언이라고요?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시작하는 행동과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이 고린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미 전한 이후에 격렬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서원은 이방인들은 못 알아듣는 서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서원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서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그러면 거기서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원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과 서원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까?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서원 해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기간만은 이 서원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음으로써 이 서원은 분명히 지켜졌고 이 서원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해지가 됩니다. 왜?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네요.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뭐하죠? 변론했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나요? 전했죠. 전할 수 있었던 기준과 근거가 뭡니까?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에 대해서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한 두 명 정도가 눈빛이 흔들거리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기에는 뜻밖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이 기승전결 차원에서 사건이 이렇게 해결됐다라는 스토리를 밑에 깔아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스토리라는 플롯만 깔아놓은 게 아니고 그 스토리라는 기승전결을 전개하면서 스토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와 의미를 오히려 더 큰 메시지로 드러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막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서부터 자, 19절을 제가 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20절을 잠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뭐하고자 하며?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고자 하며? 얻고자 하며. 또 보세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물론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며.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길렀다가 머리를 깎은 것은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이 서원은 종료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우리가 쭉 읽어왔던 것처럼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율법 있는 자처럼 모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이니까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기조가 없냐? 기조도 없냐? 기조가 없는 게 아니라 기조가 여러 개죠.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처럼 했다고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누구처럼 했다고요? 이방인들처럼. 그런데 그 모든 초점이 전부 일관되게 무엇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사람이라 그랬지만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모습으로도 바뀔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도 자기가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뜬금없이 이 사건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이게 도대체 사도 바울의 원래 모습이 아닌데. 자, 바울은 일찍이 우리가 쭉 살펴왔던 것처럼 마가라는 제자를 하나 놓고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때문에 누구랑 대판 싸웠습니까? 바나바와 대판 싸웠습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성경에도 기록이 남을 정도로 큰 싸움을 벌였어요. 그 일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졌죠? 예, 그랬던 바울이에요. 바울의 사역 초창기는 정말 칼 나와라 총 나와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면서 양보가 어디 있어요? 원리대로 원칙 붙들고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잘라! 끝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장쯤 다가오면서 바울이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속이 많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둥글러지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스토리를 깔고 하나님이 이 스토리 자체보다도 여기에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이 논점에만 매달리고 격론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공동체에게 던질 때는 그 일을 씨름하면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보다는 그 일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사람이 자라고 사람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선생님도 설교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었대요. 하나님, 나도 저 양무리 중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전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아주 까탈스럽고 힘겨운 과제를 줘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 과제를 붙들고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결해야 되느냐 논란에만 몰두할 때가 있어요. 그 논점이 비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논란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얼마나 속이 잘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격렬한 저항이 한 번도 비껴갔던 적이 없어요. 특별히 누가 그 선봉에 섰는가 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선봉에 섰어요. 그런데 웬걸 에베소에 도착을 했더니 뜻밖의 풍경에 당황하게 됩니다. 자, 20절을 볼까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버립니다. 앞을 잠깐 보세요. 에베소에 왔더니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이 맞아, 저 선생님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어. 저 선생님 조금 더 머무셔서 그 문제 제기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을 하고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송태근이 같으면 드디어 내가 목양할 목양지를 만났구나. 이 현장을 위해서 그렇게 긴 고달픔과 고난이 내게 필요했었구나 하고는 만세반석처럼 에베소에 눌러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인간의 정리를 딱 끊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뭐에 맡기고 성경을 잘 보세요.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뜻에 맡겨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려요. 여러분 바울 과거에 어땠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디모데도 만나게 해주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신이 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었어요?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죠.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정이 있어요. 우리 눈에 일이 잘 되어 간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시아로 바울의 걸음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두 번씩이나 확인시켜서 그 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을 듣지 않자 결국은 한밤중에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환상이라는 걸 보이세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처절한 모습으로 손짓하는 광경을 바울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야 사도 바울이 깜짝 의식의 잠을 깹니다.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심비바조라는 헬라 말을 쓰죠. 그 말은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수가 많아지고 잘 되어가는 것만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처절한 꺾어졌던 경험이 바울에게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서도 격렬한 저항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영이 벌어지고 있어요. 딱 끊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겠죠?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옛날 바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두 큰 시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드세요. 교회를 통해서 철딱선이 없는 부족한 연약한 목회자를 만드세요. 그런데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 분기점을 넘어서 이제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풍성케 해가세요. 믿습니까? 이 양자의 시기를 서로가 지혜롭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잘 감당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봤던 다큐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고수를 찾아서라는 다큐예요. 이게 구부작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다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산속에 제야에 묻혀있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무술들이 많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무술들도 많고 그런 고수들만 찾아다니면서 쫙 카메라가 쫓아다닙니다. 같이 자기도 하고 숙식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내공의 세계를 쫙 조명을 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진짜 어떤 고수는 거의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사람. 숲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 날아다녀요 거의. 그런데 마지막 9부쯤 가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고수 저런 고수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만나보니까 어떤 무술을 일정 경지에 넘어서게 되면 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형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절정에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슨 싸움인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득도하고 치성을 쌓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편견과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이 계속 내려지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만 드러나게 되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길을 가장 우리에게 모범으로 앞서 걸으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죄의 형상으로 들어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모함을 뒤집어 씌우고 불법의 재판을 받고 입을 열지 아니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어간 그 십자가 앞에서 어느 인생이 입을 열 수 있겠어요? 어느 인생이 자기의 고집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상하게 신앙이 좋을수록 뭐 자기 원리가 이렇게 많이 자꾸 생겨. 신앙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오면 전부 나쁜 놈, 짱구, 우뭇가사리, 말밀잘, 멍게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모순이에요. 거의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이기가 쉽냐 하면 십자가의 한복판에 핵심적인 십자가에 용서와 주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고집, 관습, 신앙의 무슨 소위 주장하는 전통, 원리 모든 게 무너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이 후반부에 서서히 드러내주기 시작합니다. 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만들어진 걸까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초창기 사역 때는 전혀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저항에 부딪히고 태클을 당하면서 고꾸라지면서 그는 드디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지조가 여러 개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환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엎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인간의 정리를 끌어내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는 떠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묶인 몸이 되어서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인간적인 정리에 묶여서 에베소에 아 여기야말로 내가 목회할 때다, 선교할 때다,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적인 거 보니까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주저앉았다면 로마로 향하는 복음은 역시 같이
중단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 아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 앞에 오직 구속의 주만 드러날 수 있는 삶의 순종이, 그리고 이 원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순례길에 계속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는 굵은 원리로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서신 채로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붙드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아는 부서지고 우리가 소위 붙들고 있다는 그런 신앙의 형식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생명을 위해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자기 파괴, 하나님의 자해적인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가 무슨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꽉 찬 고집, 편견, 주장, 소위 원리라는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의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주님만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의 승리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